guys.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화요일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어제와 이어집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다니엘에게 설명해줘요.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아요. 땅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커집니다.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아름다워요.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합니다. 짐승들도 그늘에서 쉬고 새들도 와서 쉬고 많은 생물이 이 나무에서 먹이를 얻어요. 굉장히 좋은 나무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예요. 13절을 보면 갑자기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며 이상한, 아니 굉장히 끔찍한 명령을 해요. 이 나무를 베고 가지도 열매도 그 나무 아래 짐승도 새도 모두 쫓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을 보면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두래요. 그리고 이 그루터기를 쇠줄과 노줄로 꽁꽁 묶어서 그냥 들풀 속에 버려두래요. 그래서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16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변해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일곱 대를, 즉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큰 나무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큰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감시자가 알려줘요. 17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4절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이 누린 쉼과 평화가, 즉 그의 모든 권력과 물질과 영광이 느부갓네살의 능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받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인정받고자 한 것이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능, 두뇌, 기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로도 한번 볼까요? Talent, brains, and opportunity mean nothing apart from God's provision.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 물질들, 똑똑한 머리, 그리고 모든 기회들을 통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두운 인생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공은요, 빛이 아니라 어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가져간다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지 말고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말을 듣고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 당황합니다. 그리고 번민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은 괜찮으니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차라리 이 꿈이 왕의 원수들이 꾸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케어하고 있어요. 비록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지만 이미 여러 차례 자신과 친구들을 죽일 뻔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애정이 있었기에 이 꿈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벌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 일이 왕의 원수에게 있었으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이 꿈의 내용을 보았어요. 이 해석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지 않으세요? 그리 어려운 해석이 아닙니다. 저는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을 꾸었을 때 이 큰 나무가 바로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웠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바벨론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하지 못한 게 아니라 차마 말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건 왕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러한 끔찍한 해석을 듣고 왕이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세요? 그러나 다니엘은 비록 이 내용이 끔찍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다른 모든 지혜자들은 왕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저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실을 왕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진실이 그 사람에게 잠시 잠깐 아픔이 될지라도 결국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비록 듣기 좋은 말이 아닐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실을 말하지 않은 채 그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할 뿐입니다. 2023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2023년에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사랑한다면 비록 잠시 아픔이 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떠한 진실을 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과 기회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2023년이 되도록 우리를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한 영혼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입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간 담대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 15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실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